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테나시아 서예진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할 소식은 축구선수 이동국의 딸 제시 제아 자매의 학폭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해 테나시아 강민경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강민경 기자입니다. 전 축구선수 이동국의 쌍둥이 딸로 알려진 제시 제아 자매가 그 한 네티즌으로부터 학폭 가해자로 지목이 됐는데요. 강민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민경 기자, 어떤 내용의 폭로인가요? 한 네티즌은 제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제시 제아는 최대위 국제학교에서 친구를 왕따해서 강제 전학을 당했다.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만들었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시는 그 최대위 국제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다른 학교에서도 강제 전학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5년간 홈스쿨링을 했으며 이 댓글은 허위 사실입니다 라며 악성 루머 및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다니지도 않은 학교에서 학폭이 가능한가요? 사실 제시 제화는 다수 방송을 통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네티즌은 강제 전학 당하고 다른 데서도 강제 전학을 또 당해서 홈스쿨링을 하는 거다. 알고 말아라. 최대위 국제학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안다고 추가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제시 제아 이 가족들이 그 KBS 예능 프로그램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이제 나와서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네. 가족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제시 제아 엄마인 이수진 씨는 제시 제아는 최대위 국제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강제 전학을 당한 적도 없고 그 어떤 친구와도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면서 제시 제아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오히려 물었습니다. 이 자매가 국제학교를 다녔다는 근거도 없고 조금 일방적인 주장 같은데 현재로서는 강민경 기자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시 제아는 여러 방송을 통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누누이 밝혔는데요. 제시 제아 학폭 가해자 지목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이 해당 네티즌이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보여요. 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학교 폭력에 관한 폭로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억울한 그 피해자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절반 이상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이 유명인들이 허위 사실로 좀 사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 폭로 자체가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 서예진, 강민경이었습니다.